특별상 수상자는 여자 사이클의 고이민혜 선수입니다. 대한민국 여자 사이클의 간판 고이민혜 선수, 안타깝게도 급성 백혈병 투병 끝에 지난해 11월에 세상을 떠났는데요.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올림픽의 꿈을 놓지 않았던 선수였습니다. 고인이 되신 이민혜 선수를 대신해서 어머니 최강희 씨가 대리 수상하겠습니다. 무대로 모시겠습니다. 어머니와 함께 또 언니께서 같이 오셨는데요. 고이민혜 선수는 한국 사이클계를 선두에서 이끌면서 2006년 도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, 은메달, 동메달, 또 2010년 광저우에서 금메달, 은메달,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는 은메달을 따냈고요. 2011년도에 사이클대상 최우수상, 또 2016년에는 체육훈장 맹호장을 수상하면서 사이클계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. 대한민국 여자 사이클의 간판 선수 고이민혜 선수입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전달해 주시고요. 네, 상태 전달해 주시고 고 이민혜 선수에게는 상패와 함께 부상으로 상금과 코카콜라 북극곰 인형이 수여되겠습니다. 고이민혜 선수를 기억하는 또 꽃다발을 가지고 오신 많은 지인분들이 계신데요. 네, 전달해 주시겠습니까? 네. 고인과 절친했었고 또 후배를 위해서 헌혈증 기증운동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던 펜싱의 남현희 선수도 있고요. 또 김학권 감독님도 꽃다발을 준비해 오셨는데 아시안게임 금메달 딴 이후에 축구대표팀이 바로 이 이민혜 선수를 문병을 한 사실도 있었습니다. 네, 어머님이 참 다혜가 크실 것 같은데요. 여러분, 어머니 좀 기운 내시도록 큰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잠시 홍 전문님께서도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. 대리 수상을 하신 어머님과 또 언니 이혜진 씨인데 어머님이 조금 좀 감정이 북받쳐 오르시는 것 같아서 수상 소감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? 아니면 언니인 이혜진 씨께 좀 부탁을 드려도 좋을 것 같고요. 감사합니다. 이혜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스스로 사이클을 선택하고자 했고 20년을 꼬박 사이클을 탔습니다. 체험 경쟁을 하는 운동선수나 평소에도 자기만의 싸움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, 얼마나 고되고 자기 관리를 잘 하는지 옆에서 봐왔습니다. 얼마나 스스로를 다독이고 다독였는지 처음 그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너무나도 의연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였던 아이 모습에 오히려 많이 놀랐었습니다. 이제 몸이 힘들었던 이유를 알았다고, 치료에만 전념하고 이것만 이겨내면 다시 달릴 수 있다고 끝까지 다시 달리고자 하는 꿈을 꿨습니다. 누구보다 사이클을 사랑했고 사이클에 열정적이었으며 다시 한번 신나게 달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버텼습니다. 민혜는 잘 몰랐지만 처음부터 기적을 바래야 하는 상황이었고 세 번의 시한부 선고가 내려졌습니다만 그때마다 잘 버텨주었고 너무나 멋지게 이겨내주었습니다. 국가대표 운동선수의 마음과 몸과 마음 그 정신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민혜를 기억해 주시고 이름을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 주신 상 민혜 옆에 도와주겠습니다. 민혜가 투병하는 모든 생활, 그리고 사이클을 타는 모든 순간들, 모든 날들을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용기에 대해주시고 많이 아껴주셨던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리고, 비록
하늘로 레이스를 떠났지만 그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꽃길 깔아주시고 애도해주셨던, 배웅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옆에 계신 대한축구협회 홍명보 전무님께서도 종목은 다릅니다만은 고 이민혜 선수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또 응원을 보내주셨는데요. 감회가 크실 것 같습니다. 예, 제가 그 이민혜 선수의 소식을 접한 거는 지난 아시안게임 후에 접했습니다. 보니까 2006년도 도하 아시안게임부터 2012년 런던 올림픽까지 저와 같은 현장에 있었더라고요. 뭐 직접 개인적으로 인사는 못 남았지만 그래도 선수촌에서 아마 스쳐 지나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마음이 아팠고요. 그래서 뭔가 그 이민혜 선수를 위해서 우리 축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고민하던 차에 지난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우리 축구팀이 좀 직접 방문해가지고 저 쾌유를 빌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이제 김학범 감독님께 제의를 해서 또 감독님께서 흔쾌히 승낙해 주셔가지고 우리 선수들이 이민혜 선수의 병문안을 갔었습니다. 그리고 그 후 한 달여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. 스포츠 종목이 다른 걸 떠나가지고 아직도 우리 선수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. 앞으로도 우리는 변함없이 이 선수들에게 관심과 격려가 계속 지속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고 이민혜 선수가 보여준 열정과 불굴의 투지, 투기 포기할 줄 모르는 스포츠 정신 우리 절대 잊지 않고 모두 다 기억하겠습니다. 여러분 다시 한번 큰 위로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